예술의 길을 묻다. 아티스트 시선.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등 K-POP 대중문화 아티스트들의 활약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극장과 전 세계 시장 한국인 기초예술가 이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명한 국제음악 콩쿠르 수상 명단에서도 한국인의 이름이 빠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기록을 측정해 등수를 나누는 운동 경기가 아닌 까닭에 콩쿠르의 결과만으로 작품이나 예술가의 절대적 가치가 결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언론의 조명을 받은 극소수의 연주자만이 티켓 파워를 갖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MA 종합격투기 시대 이전, 입식 타격기 대회인 K1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효도르, 크로캅 등 많은 스타가 있었지만 격투기 팬들은 프랑스 국적의 제롬르 벤너라는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는 K1 그랑프리 결승에서 단 한 번의 우승도 거머쥐지 못한 무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대전료는 어떤 챔피언보다 높이 책정되곤 했습니다. 팬들은 경기의 결과에 앞서 그가 격투가로서 지닌 자세와 방향성,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투혼에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관중들은 링 위에서 매겨지는 점수가 아닌 링 위에 새겨진 철학에 더욱 열광한 것입니다.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매겨질 수 없는 예술의 가치, 그리고 예술가의 철학적 가치 또한 경시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이자 우리 사회에서 결여되어 가고 있는 일종의 절실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정상의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좋아하는 작품을 보다 다양한 예술가를 통해 만나고 나눌 수 있는 선진 문화국으로서의 내일을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아티스트 시선 정경이었습니다.